저장하실 때, 뭐, Q에 넣던, 서버에 넣던, 이 타겟 대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. 무슨 말이냐? 플랫백 메모리 했을 때 보면, 요 밑에 include 옵션이 있으세요. 이 include 옵션을 딱 누르시면, selected 채널, 그 해당 채널, 저장한 채널을 active, 켜져 있는 것만 할지, selected, 내가 선택한 것만 할지, 아니면 모든 걸 다 저장을 할지,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, 그리고 그 안에, 뭐, 조도만 저장을 할지, 포지션이랑 빔은 빼고, 아니면, 포지션만 저장할지, 빔만 저장할지, 아니면 다 저장을 할지,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, 만약에, 이렇게 켰지만, 나는, 이것만 이렇게 선택을 했다. 이 상태에서, 레코드, 플레이백 메모리 해서, 옵션에 내가 선택한 것만으로 설정을 했어요. 이 상태에서, 만약에, 저장을 한다. 그러면 클리어 올 분명히 이렇게 8개 켜져 있었으나 네 이렇게 내가 선택한 4개만 저장이 된다든가 예를 들면 무빙으로 하는 게 제일 적합하겠네요.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색깔도 넣고 그 다음에 고보도 뭐 빠고보를 넣어놨는데 얘를 레코드 할 건데 플레이백에 메모리 할 건데 고보나 조명기 위치는 저장 안 하고 조도만 저장을 하겠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장비를 일단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으니까 다 홈으로 바꿔서 고보도 빼고 컬러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올려보면 얘 선택하면은 컬러 들어갔고 조도도 들어가 있죠. 근데 빔 가서 보면 네, 고보는 안 들어갔어요.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. 반대로 고보만 저장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, 무빙이니까 뭐 포지션만 저장할 수도 있고. 예를 들면 포지션을 이렇게 바꿨어요. 틸트를 좀 들어 올렸죠. 그리고 얘를 레코드, 플레이백 메모리 해서, 포지션만 해서 여기다 넣었다. 그러면 일단은 다 홈으로 두고 보시면 네 조도도 안 들어가고 뭐 색깔도 안 들어갔죠. 근데 아니 포지션 보면 네 이렇게 틸트 값만 들어갔어요. 이런 식으로 특정 파라미터만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뭐 햄만, 틸트만 이렇게 ETC, EOS 계열처럼 세부적으로는 안 되시고 조도와 컬러만, 움직임만, 빔만 이렇게 선택해서 저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